자, 오늘 이것이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자,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식 형제와 자매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언제한지야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때 먼저한자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사신을 정할지어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각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어디인가 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기술을 배우려면 기술을 전수하는 그 점포에 들어가서 주인과 같이 살면서 거의 무보수로 일을 하고 기술을 배웠습니다. 양복점, 양장점, 뭐 양화점, 이발소, 미용실, 오늘 식당 등은 물론 한의학 등의 전문적인 직업을 갖거나 특정한 기술을 배우려 해도 이러한 시설이나 점포를 운영하는 주인집에 들어가서 숙식을 같이 하며 배워야 했어요. 그러나 산업이 발달하여 기술자의 수요가 늘어나고 국가에서 일정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측정하는 자격시험이 신설이 되면서 자격증 획득에 전문 능력을 갖춘 학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산업화되기 이전에 기술을 배우려면 도자가 되어서 스승 밑에서 오랜 세월 동고동락하며 배워야 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수많은 세대에 걸쳐 스승과 제자는 독특한 인연과 끈끈한 정으로 맺어졌죠. 그래서 이러한 도제 제도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았어요. 도제 제도는 유럽 중세 도시의 상인이나 수공업자들의 동업조합이었던 길드 내부에서 후계자 양성을 위한 기술적 훈련의 실시와 더불어 동업자 간의 경제적인 독점을 목적으로 설립된 제도였다. 이러한 동업조합에서는 상점 주인이나 독립된 장인으로 성장하기까지 도제에서 출발하여 장인으로 승격되는 단계를 밟도록 되어 있었다. 도제란 이러한 과정의 첫 단계이며 그 기간은 직종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다. 대체적으로 연간 계약에 의거하여 주인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직업상 필요한 인격적 교육과 기능의 습득에 종사하였다. 정해진 수습 기간을 끝낸 직위는 제작품을 제출하여 이것이 통과되어야 동업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다. 이게 도제 제도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배웠지? 끝나고 시험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특별하게 선별한 12명의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주시고 임무를 전수하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라고 불려졌으며 복음을 전파하고 또 다른 제자들을 양육하고 초대교회를 세워나갔죠. 지금 우리네 교회는 예수님이 배출한 특별한 제자들인 사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셈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적 전통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어져야 한다고 명령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네 교회는 예수의 명령에 따라
제자를 양육하고 배출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예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종교단체일 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유명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유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자처하는 우리들은 이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자로 양육해야 하는가? 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배우고 훈련하여 지키는 제자들이죠. 말하자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명령을 아우르는 모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히는 구절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조목조목 가르치고 지키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교회는 성경에서 밝힌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이 할수 있는 내용과 하고 싶은 내용을 추려서 자신들이 만든 신학적인 방식대로 하고 있을 뿐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족속들을 제자로 삼아 성령의 세례를 주고 자신이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함께 하시겠다. 그런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함께 하지 않겠다.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네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는 해요. 그렇게 하고 있어, 우리도.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 없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이 함께 하신 증거와 능력과 변화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이 구절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상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라고 선포했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증인. 말로 때우는 게 아니에요.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신학 교리를 이해하고 지식으로 머리에 쌓아두어서 얘기하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런 사람 본 적은 없지.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는 우리네 교회는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예수님의 증인이래. 어떤 이단 교회는 자신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을 교회 간판으로 걸고 있어요. 기가 막히지.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들이 기적과 이적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놀라하고 있어요. 경악해하고 있나? 거꾸로 조롱하고 멸시하고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하고 목사를 먹사라고 그러고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있죠. 거꾸로 예수님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지. 그런데도 자기들이 예수님의 증인이래.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그런 교회, 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살펴봤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2장 24절 말씀. 교회란 에클레시아란 헬라어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라는 말과 클레오라는 말이 붙은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밖으로라는 뜻이 out. 클레오는 부르다 라는 뜻이에요. 밖에서 불렀다는. 무슨 뜻이냐면 특별하게 불리움을 받는 무리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특정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특별한 무리들, 공동체 이렇게 번역을 했죠. 원래는 이 에클레시아가 종교적인 의미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복음이라고 번역한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가 기쁜 소식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기쁜 소식. 종교적인 의미는 없어요. 단지 성경에서 그 기쁜 소식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신 천국 백성이 된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 된 거죠. 원래는 종교적인 뜻은 없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공동체라는 뜻이. 근데 번역을 해버려서 교회 자체가 특정하게 하나님 인정하시는 공동체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죠.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 다 인정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 붙어 있고 무슨 교단 소속의 교회 건물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인 건물이야. 기독교를 내세우는 종교 건물이죠. 그게 원래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라 했어요. 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죠. 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이 계시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무리라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내 교회죠. 내 교회. 그냥 교회가 아니야. 그냥 공동체가 아니야. 나의 교회. 나의 소유격. 내 소유에 된 무리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죠. 각 지체들로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돼. 팔도 되고 다리도 되고 손가락도 되고 눈도 되고 혀도 되고 코도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그런데 우리는 교회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계신 줄 알아.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교회라고 말하는 에클레시아를 전부 교회라고 번역하지 않았어요. 읽어볼까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트리오와 그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의 못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할지라 우리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유가 없다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37절 41절 말씀인데 이 아데미의 신상을 만드는 그 장인들이 이 바울은 사람이 만든 어떤 우상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럼 우상이 아니다. 그건 전부 신이 아니다. 그건 전부 우상이다. 그래가지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소유사건을 일으켜서
이 바울을 못 데려가고 뭐야 나손인가 뭐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그 당시 극장에 막 때리고 그렇게 해서 막그 안에서 몇 시간 동안 이 생쇼를 한 사건이 바로 지금 얘기한 사건이야. 여기에 그러니까 그 시에 말하자면 행정 관료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도 재판이 있잖냐. 우리도 법이 있잖아. 진짜 그 사람들이 잘못했으면, 고소해서 법정에 세워. 그러면서 이 불법 집회를 흩어지겠다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한다. 이 민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리고 그 무리들을, 그 모임을 흩어지게 아니라 이 모임도 에클레시아예요. 그 교회라고 번역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 민회 모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종교적인 의미가 없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내 교회 그래야 되는 거지. 내 무리, 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무리 그래야지 비로소 예수님의 얘기하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거지. 그냥 교회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신학교를 나온 목사가 안수를 받아가지고 예배 의식을 거행하고 교인들이 모여서 종교적인 행위와 신앙 행위를 하면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알아. 그게 성전이라고 불리죠. 성전. 성경에서 성전이라고 부르는 건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어요. 없어.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밝힌 건 건물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에서 뭐라 그랬어? 성전 정화 사건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조를 만들었다 그러죠. 원래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가 뭐야?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곳이 기도예요. 그런 행위가.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지. 구약 시대에도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신약 시대에 예배당이 갑자기 성전이 돼버렸어.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 돼버렸고, 교인들이 전부 하나님의 백성인 양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 뭐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겠지. 그거 자체가 진짜라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는 교회에 그런 벌벌 떨지. 그래서 주일 성수, 와, 일요일날 한 시간짜리 예배 의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떨어지는 줄 알아. 여러분도 그렇잖아. 그렇게 또 얘기하잖아. 주일 성수. 큰일 나지 않으면. 주일이라는 말이 무슨 일요일이야? 주일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심판의 날이 주일이에요. 그럼 멸망의 날이라고. 심판의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게 말이나 돼? 그런데 주일날 예배 의식에 참석하는 게 주일 성수가 돼버렸어. 나는 그런 게 무의미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름 의미도 있어요. 그게 전부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의미는 있어. 교회에서 물론 그런 의식을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런 걸로 정한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을 지키다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을 하면 그게 예배 의식 안에 진정한 예배도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도 된다는 거지. 껍데기만 가지고 인정이 안 된다는 거야.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알맹이가. 알맹이가.
제가 전에 보석 장사를 했잖아요. 근데 비싼 보석을 싸는 포장지를 신문지에다 쌀 것 같아? 아니요. 그 보석, 함. 보석 함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전에는 아주 고급 나무에다가 벨벳을 깔아가지고 아주 정교한 장식품을 달아서 만든 장식함에다가 보석을 넣어서 팔았어요. 값비싼 보석은 당연히 껍데기도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거 돈 좀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지. 그렇지만 아무리 장식함이 고급스럽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안에 보석이 없으면 뭐야 쓰레기지. 쓰레기잖아. 애들이 소꿉장난 같은 거 집어 넣듯이 소꿉장난 하는 그런 거 가짜 구슬 같은 거 여자애들 머리핀 그런 거 집어넣잖아. 장식함이 너무 예쁘니까. 보석은 없어. 중요한 것은 안에 보석이 있으면 보석함이 사람들이 소중하게 보관하고 잃어버릴까봐 막 얼마나 잘 챙겨. 근데 보석함 안에 보석이 없으면 어떻게 해? 엄마가 애들한테 팍 집어던지면서 야 너 갖다 버려라 그러잖아. 안 그래요? 보석함이 아무리 아름다운 뭐예요? 교회가 아무리 웅장하고 교회가 아무리 멋지게 성전 예배당을 아주 멋지게 장식하고 거기서 오케스트라들이 아주 멋진 찬송가를 연주하고 성가대들이 사부 합창 음정에 맞춰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하면 뭐하겠어? 껍데기지. 그게 무슨 예배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냐? 그 사람들이 평소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런데 무슨 주일 성수 안 하면 뭐 지옥이라도 갈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 아브라함이 주일 성수를 알았어. 사무엘이 주일 성수를 알았어. 주일 성수는 베드로도 몰랐고 바울도 몰랐어요. 성경이 쓰였던 시대에 주일 성수라는 말이 없었다니까? 그런데 왜 이 시대에는 성경에도 없는 걸 벌벌 떨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제가 그게 무의미하다고 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때 예배가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일 때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맞잖아. 나는 맞는 말만 해. 왜? 목사니까. 목사라고 맞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같이 잘생겨야 돼. 제자의 자격은 무엇일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유명하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똑같은 말이에요. 내게 나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니. 똑같은 얘기 아니야? 그러면서 뭐해? 망대를 짓는데 야, 돈이 얼마나 들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일꾼을 몇 명이나 불러서 어떻게 짓지? 그런 생각 없이 짓다가 돈이 없어서 중단에 관둔 건물들 여러분 지나다니다 많이 봤죠?
아파트 짓다가 흉물스럽게.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부도났네. 잘 알아. 부도났나 봐. 도망갔나 봐. 그렇게 얘기한다. 사람들이 누가 진 거야? 저게 돈 된 사람들 아주 망했겠군. 그렇게 얘기하잖아. 제자가 되지 못하면 교회 백날 다녀도 다 망하는 거지. 사람들이 비웃어. 아유, 멍청한 놈들. 하여튼 멍청한 놈들 세상에 널렸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무슨 얘기야? 전부 지옥 간다는 얘기. 전부 지옥 간다는 얘기야. 교회 백날 다녀도 제자가 되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 제자라는 말 잘 안 써. 성도, 교인, 제자하면 왠지 찝찝하잖아. 교인하면 교회 온 사람들 전부 교인. 성도, 아, 예수님의 예수님의 자녀들 성도 다 좋은데. 제자 그러면 꼭 이 말 생각나잖아. 목숨 바쳐. 뭐 그건 아니더라도 제자 교육 프로그램이라도 좀 수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옛날에 사랑의 교회 역할 목사님이 제자 훈련 많이 했잖아. 그 이후에 많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라는 거 많이 했어. 요즘은 뭐 거의 안 하, 별로 안 하대. 그거라도 맞춰야 제자 될 것 같은 느낌 안 들어? 그냥 교회만 다녀가지고는 좀 찝찝하잖아. 그래서 그런 말 잘 안 써요. 그리고 제자라고 얘기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조건을 붙여놨어. 자격을 붙여놨어. 자기가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잖아. 내가 무슨 목숨을 바치고. 뭐 그건 아니잖아. 십자가를 치고. 뭐 교회 나오는 게 무슨 목숨 바쳐오나? 교회 오면 누가 총으로 쏘나? 목숨 바치고 교회 오게?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자는 말 자체를 안 쓴다니까. 그리고 편한 말로 써. 교인, 성도.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말씀이 없어지겠어요? 예수님이 한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없는 걸로 되겠어? 성경 안 읽는 게 정신 건강에 좋지. 읽으면 협심증 걸리고 불면증 생깁니다. 읽지 마시고 그냥 베고 자. 두꺼워서 두 개만 베면 딱 좋아. 집에 두꺼운 책 별로 없잖아. 그러면 제자의 임무가 뭘까? 제자의 임무.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리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권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거짓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행전 26장 16절 18절이에요. 이 얘기는 다메섹 도상. 다메섹은 지금의 다마스커스를 얘기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사울이 유대의 대사장들에게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을 하고 박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허락을 받아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려고 급히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거꾸로 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십니까 물어보자.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서 바울에게 임무를 주죠. 임무.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게 임무. 미션. 미션이라는 말이 뭐 선교라는 말로 많이 번역해 쓰지만 원래는 미션이 임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너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제자 훈련 안 받았어.
사울은. 바울은 제자 훈련 없어. 다른 열두 사도들은 3년 6개월 동안 제자 훈련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고 생략하고 미션을 줘. 그게 뭐였어요? 바로 지금 제가 읽어드렸잖아.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는다. 증인 나왔잖아, 증인. 증인 들어봤죠? 좀 전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 여기 바울에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 증인으로 삼겠다. 그 증인 뭐 해야 돼? 얘기하잖아. 그 눈을 뜨게 하여. 그 눈이 뭐야? 영적인 눈이죠. 지금 감겨 있어.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이 귀신이 지배하는 세상의 어둠입니다. 빛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빛이죠. 한 번 더 하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예. 동의 반복은 강조할 때 쓰는 말이에요. 국어 시간에 꼭 시험 문제 잘 나와. 동의 반복, 강조. 제가 국어를 벌써 60년 동안 해오고 있어요. 국어 선생님 저리 가라요. 나는 몇 개 국어를 하는 줄 알아? 한국어 하지. 남한어 하지. 국어 하지. 한국말도 또 하지. 그런 사람이에요. 동의 반복, 강조. 아, 공부도 시켜야 되고, 막, 아, 설교도 해야 되고, 머리 터져. 미션이 뭐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영혼들을 구해서, 구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게 미션이고. 그게 바로 증인,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그거 알아 뭐야? 종교인이지, 종교인. 종교인들은 종교의식을 해. 예배의식을 드리고, 뭐 봉사를 하고, 뭐 찌라시 들고 나다니면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해서 끌고 교회 안에 오고. 그게 전도래. 양식을 구워 주옵시고 할 때 그게 처음에 생계비를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다가 내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고, 아, 이 한쪽에서는 그 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머,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양식이 뭐냐면, 오늘 필요한 양식 그런 뜻이에요. 그 양식이 뭔지 알아? 영혼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은 뭐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양식이 풍부한 사람이 누구야?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 넘치는 사람이 영혼이 기름진 사람이야. 거꾸로 건조하고 냉대하고 불안하고 걱정거리가 있고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 이런 사람들이 영혼이 피폐한 사람. 여러분 마음, 여러분 영혼 잘 안 보이면 여러분 마음, 잘 모르면 여러분 생각.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 생각이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이 넘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내면에서 샘솟는 평안이에요. 환경과 상황, 조건에 상관없어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면에서 샘솟는 평안함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있으면 기쁨이 샘솟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없으면 없는 거요. 그리스도의 영도 없고 주 안에 있는 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야. 세상이 주는 건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만족함이 없어. 한계의 효용의 법칙. 빵 하나 먹었을 때는 맛있는데 두 개 먹을 때는 맛이 좀 사라져. 세 개 먹을 때는 이제 그만 먹었으면 좋겠어. 네 개 먹으면 뭐 괴로워.
경제와 결혼에 나옵니다. 읽어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임무가 뭐야? 영혼구원. 어떻게? 귀신들과 싸웠어. 이겼어. 그 사탄의 아가리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게 제자의 임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존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며 디모데후서 2장 3-4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낙한 역들에게 대하며 에베소 6장 11절 12절 군사들은 뭐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우리의 싸움은 하늘의 낙한 영들과 아니야. 그래서 군사, 예수의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이 하나님의 미션,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을 충실하게 해서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내 교회에서 이거 하냐고. 하긴 뭐 개뿔 해. 그리고 자기들은 천국 간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와, 뭐 귀신만 두려움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두려움을 주시죠. 그래서 경외하는 자, 경외하다는 말이 두려워하는, 두려워하다, fear라는 말이에요. fear. 무서워서 벌벌 떨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절대자 앞에선 그 먼지 같은 못한 죄인이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죠. 그래서 두려운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뭐래?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려고. 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성경에서 뭐라 해도 관심 없어. 나는 천국 가. 그리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기도 안 해도 괜찮아. 주일 성수하잖아 내가. 나 구원 받았다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든 관심 없어.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업신여기고 있죠.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무진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똑같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자기 욕심에 자기 생각대로 살아. 제 마음대로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고 교회와 하나님을 지 종으로 알아. 이렇게 우리 교인들은 제자가 될 생각이 없습니다. 제자를 가르치는 교회도 찾기 어렵고 제자가 될 결심도 하지 않고 설령 제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지만 그 뜻을 실행하고 싶지 않아. 싫어.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나님은 그냥 나 도와주기만 하면 돼. 나도 와서 교회 와서 좀 했잖아. 기브 앤 테이크 아니야? 그게 공평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은 이만큼 했잖아. 그럼 하나님 나한테 뭐 좀 해주셔야지. 이렇게 싸가지 없는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 그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야.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피곤하고 삶은 고단하고 팍팍하고 되는 일도 없고 세상 사람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당연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 그랬잖아. 그렇게 안 하잖아. 당연히 함께 안 하지. 약속 위반이지. 명령 위반. 너는 내 제자들이 아니야. 너는 귀신의 포로자.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자기들은 아니래. 나 예수님 제자래. 뭘로 증명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는데 뭘로 증명해? 이게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묘경이 집어넣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의 사람을 제자로 배출하는 교회 소속이야지. 공동체. 그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기 오기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성령의 사람을 제자로 배출하는 교회였어요? 그랬다면 여기 안 왔겠지. 왜? 영혼이 늘 기름지고 영혼이 늘 행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폼나게 살고 만족스러운데 여기 시골까지 왜 왔겠어? 여러분이 영혼이 핍절하고 삶이 고단하고 팍팍하고 늘 고통에서 견딜 수 없어. 그래서 여기 시골까지 찾아온 거잖아. 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죠? 물론 여기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분별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상학교는 그런 교회야. 내 얼굴을 봐봐. 내 거짓말 사람처럼 생겼나. 그렇다고 여러분 믿겠어? 물론 내가 거짓말할 사람처럼 안 생겼지만 내 얼굴 보고 믿는 건 아니잖아. 얼굴 보고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마누라. 그렇게 내가 믿고 있어. 이게 바로 자기 확신이야. 자기 확신이 다 나쁜 건 아니더라고. 그런 교회는요. 성령의 사람의 증거와 열매로서 증명이 된 스승으로부터 입에서 단내가 나는 도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도제 훈련.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사도로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쳤듯이. 왜? 그거는 그렇게 안 하면 되질 않아. 성령의 사람은 쉽게 되질 않으니까. 스승이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 아니면 뭘 가르치겠어? 가르칠 게 없어. 그냥 종교적인 행위나 가르치는 거지.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는 영적 습관을 들이는 훈련을 시키겠지. 그죠? 여러분이 분별하시라니까. 영성학교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코치들이 성령의 사람인지 분별하셔요. 아니면 사기야. 자, 나는 어찌든지 성령의 사람 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제가 가르친 첫 번째 초창기에 가르친 제자들이 성령의 사람이 안 됐다. 그럼 사기지 뭐야. 저를 볼 거 없어요. 초창기에 저한테 배웠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보시면 돼. 그럼 답 나왔지 뭐. 아니면 도망가야 돼요. 털려 인생. 인생만 털리나? 지갑도 털리지. 털린다니까. 많이 털렸잖아. 진짜라면 제자에 결심해. 목숨 바쳐야 돼. 목숨 바칠 것을 결심하고 실제로 입에서 단내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 없이면 성령의 사람 절대 안 돼. 이 도제훈련의 본질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의 내재를 간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의 본성이 자기를 부인하며 죄를 멀리하고 죄를 부추기는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정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학교가 그런 정용사를 배출하기 위해 성령의 명령으로 세워졌으며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며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기회를 잡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사울은 기회를 받았지만 기회를 놓쳤고 다윗이 그 기회를 받았어.
열두 사도라기에서 다 기회를 잡은 건 아니죠. 가룟 유다는 기회를 놓쳤어요. 여러분도 천금 같은 기회를 잡았지만 그 기회를 확실하게 잡아 성령이 사람이 되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직도 그런 생각이 없으면 여기 오셔봐야 피곤해. 돈 낭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아무 일도 없어요. 그죠? 목숨 바치려는 결연한 결심이 없다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성령의 사람이 누구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사람.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야. 쉽게 오시겠어요? 쉽게 되겠어요? 주변에서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런 사람 훈련시켜요. 진짜라면 목숨 걸만합니다. 목숨? 어차피 우리는 다 죽잖아.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그만한 가치 있습니다.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